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앵커입니다. 오늘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 길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눈이 녹으면서 다시 어는 그 과정에 그 도로 색깔과 같은 검은색,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빙판 상태. 지금 그게 있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운전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시장을 좀 정리하다 보니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한 블랙아이스가 곳곳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화면으로 그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재가 익숙해지는 구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양측면 모두 따져보자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됐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CPI를 중심으로 확실히 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물가 부담이 줄어드니 당연히 연준에 대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줄어들 수 있겠죠. 올해에 금리 인하 나올 것이라는 연준의 피봇 기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데 얕은 경기 침체? 경기 침체라고 할 수도 없고 연착륙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경기 연착륙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전년 이미 이런 우려감이 다 반영되면서 위험 자산들이 다 빠지며 지금 많이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환호되는 내용입니다. 시장의 반등에 대한 이유인데요. 근데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반대편에서 한번 볼까요? 유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수요가 올라갈 것이라는 그 대비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 진정 진짜 괜찮은가? 라는 의심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올해의 금리 인하 없다고 피봇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감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반등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 자리라는 부분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 측면 모두 이제는 다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증시 또 연속된 상승세죠. 나스닥 지수가 연일 뭐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 추가로 올라가면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세입니다. 즉,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우세가 요즘 연출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미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에 들어가는데 그를 앞두고 사실 거래량은 이날 좀 한산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분위기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떨어질라 치면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먼저 지수, 인플레이션 완화를 가리키는 지수가 연일 추가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조수인데 소비자들에게 설문을 돌립니다. 1년 후, 5년 후, 인플레이션, 이 물가 수치가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이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1년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 쪽 보시면, 최근 들어서 5% 밑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4.0%, 4%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조사를 하면 이제 3자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뭐 양측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저가 매수 요인으로 보시면, 이날 이제 어닝 시즌이 미국은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 개막을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뭐 JP 모건 모두 EPS 기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대 시중은행 모두 순이자 이익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초반에 매물이 좀 출회됐던 이유는 이건데요. 금융주가 충당금을 아주 많이 쌓겠다고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충당금 쌓는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실적이 안 좋을 텐데로 연결이 되면서 뭐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관련주들도 다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보니 충당금 쌓는 건 그만큼 경기 침체 대비를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주와 함께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가 간밤 전 거래 이래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밴쿠버 아메리카에서 계속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는 모습인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은행주에 대한 평가 여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충당금을 막 쌓는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하는 거겠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뿐만이 아니라 증시 자체가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지금 시현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시장은 이쪽에 주목을 하며 저가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초긍정 희망 회로가 추가됐는데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인데 보시면 컨센서스를 새롭게 제시했거든요. 기준금리에 대한 컨센서스입니다. 보시면 상반기에 50bp 인상한 이후에 고점을 찍고 굉장히 빠르게 18개월간 20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지겠지.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연착륙이 가능해라는 부분입니다. 일명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기로는 골디락스라고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이제 긍정 시나리오죠. 그리고 과거의 통계치를 봤을 때 특히 이 대통령 임기 3년 차 올해인데 과거의 3년 차 때 80%의 확률로 시장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상승률도 컸다라는 부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건 LPL 리서치 자료인데요. 11월 당잠사에서 보여드린 내용이죠. 중간선거가 있었던 다음 해 임기 3년 차 특히 보면 1년, 2년, 3년 차 특히 초임 때. 예, 연임 때인데 지금이 초임이죠. 이때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통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시장 1년 단위로 놓고 보면 볼만하다,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사실 작년부터 좀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우리는 숫자들을 확인해 나가야 하는 과제는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휴장이고 화요일부터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베이지북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무너지지 않아 라는 게 또 시장 뒷받침되는 이 상승의 동력이기 때문에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항공사, 넷플릭스, 알코아 등의 이제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적 전망치는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미국 내에서 실적 전망치는 워낙 안 좋게 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온 수치는 사실 이 보수적인 실적 예측치보다 늘 우세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S&P 500 기업들의 실적 4분기 전망치가 4.1% 마이너스인데 이번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3.9% 마이너스, 2020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이제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성장 가능한 섹터로 에너지 산업재, 부동산 리츠, 유틸리티가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 우려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는지 여부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경제지표 발표도 압도적으로 많은데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가 잘 버텨주고 또 한켠으로 물가가 잡힌다라는 희망회로이기 때문에 이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 일정도 중요한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 이머징 마켓의 상승의 배경이 중국 성장 괜찮을 것이다 이기 때문에 17일 중국 4분기 연간 GDP 발표치 중요하고요. 일본에서는 요즘 엔화의 강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뱅크 오브 재팬에서 YCC 추가 조정 전망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엔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보스 포럼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특별 연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특징주로 넘어가면 테슬라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 차량 가격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실적 우려감이 완성차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자체도 이 소식 이후에 바로 장중 6%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저가 매수 유입이 되면서 마이너스 9%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약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뭐 GM, 포드 등의 종목도 크게 밀렸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포인트긴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지급 가격 한계선에 다다른 건 아닌가라는 논란이 좀 거세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주가 반응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다만 이렇게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니 아무래도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대중화가 더 빨리 되는 건 아닌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한켠의 작용도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와 충전소 관련주는 상승 마감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리 옮겨서 아시아권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이제 마지막 당장사에서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올해 첫 해외 순방, 대통령과 회장단들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할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이 관련 소식들이 계속 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전거래를 이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14일부터 17일 이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슈고요.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상 5대 수출 분야로 봤을 때 교집합은 컨텐츠, 원전, 방산이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원전과 방산에 대해서 기대감이 미리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 반응, 장중에 어떻게 이 매물이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출연자들에게 점검 받아볼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예측하지 못했었던 분야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전방위적인 협력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0조 원 투자키로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MOU 체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주가 아니라 그전 단계에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제 약속하는 정도이죠. 법리적으로 이제 규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전략적인 파트너십 내용도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보시면 이제 원전과 방산, 우주 분야는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밖에 저탄소, 탄소 재료를 위한 파트너십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소 부분, 그리고 수자원 분야의 협력도 의외의 내용입니다. 컨텐츠 관련 쪽도 있고요. 무바달라와의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도 추가적으로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좀 체결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중국 이슈 이어서 체크를 해볼 텐데, 정말 이 중국의 정책의 방향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데, 대외 규제가 일괄적으로 해제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 소식인데요. 이게 원래는 블룸버그 통신에선 4월부터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었는데 바로 1월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건 사실 이 예전에 2020년 8월에 4차 안보기구가 창설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동참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이 이제 발끈한 거죠. 여기에 이제 호주가 들어가 있는데 중국이 반발하면서 호주 수입을 제재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풀기로 전환을 한 거고요. 미국 쪽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잡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 보잉 맥스에 대해서 4년 만에 운행 재개키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항공사에서 변경된 이슈고요. 이건 2018년 보잉 맥스 항공사고 빌미로 그때부터 운행 금지에 들어갔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재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외 규제는 아니고 내부 규제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내부 컨텐츠 규제를 푸는 신호가 추가되고 있죠. 엔트그룹에 대해서 규제 푸는 신호가 잡힌다라는 점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디디추싱이라는 중국판 우버라고 알려져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 이 플랫폼인데요. 여기 규제도 이제 마무리 신호가 잡히고 있다라는 내부 보도가 있습니다. 중국 앱스토어에서 디디 추싱 앱 복구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투자의 아이디어로 이걸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문 열고 리오프닝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해외 국가에 대해서 규제를 하나씩 푼다. 속도가 빠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 한령도 해제가 되지 않을까 대상으로는 컨텐츠와 게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된 내용 정리해 볼 거고요. 이제 중국이 이렇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배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진핑 3연임이 3월부터 시작입니다. 양회를 기점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걸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성과인데 친시장, 질적 성장에 대한 이런 성과에 대한 요구에 대한 화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출 데이터 중국 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어서 이것도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중국의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8,780억 달러인데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대 신기록이기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결국 선진국의 경기 호조가 뒷받침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국 생산 정상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이 월간 기준으로 따로 떼서 보면 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수출이 한 10% 정도 감소했는데 올해의 전망치도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기 후퇴가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 분석인데요. 결국 이 선진국보다 중국 내수 소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내수 부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상반기에 핵심 키워드는 이 선진국보다 중국의 내수 소비 이 확산에 대한 기대감일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볼 테지만 오늘은 이 부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한한령 해제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면 컨텐츠와 게임이 대상이 될 텐데요. 외자판 호가 추가적으로 발급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컨텐츠는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비자 갈등이 일면 있지만 중국 OTT 서비스를 보면 올해 첫 한국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방영 이슈가 있습니다. 비리비리라는 되게 유명한 OTT 서비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서비스 공시가 지난 13일 오후 7시에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 로봇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 사실 작년 하반기 내내 당잠사에서 로봇의 중요성,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이것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매크로 트렌드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근데 12월에 그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잠사의 오랜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 로봇. 좀 속상해서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12월 5일에 로봇 정책 나올 때가 됐다. 이 정책적인 부분도 로봇의 이 연관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9월에 당장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위험 자산들이 다 추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상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 지칠 때는 긴 안목으로 장기 이슈 투자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로봇 AI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경기와 무관하고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플러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로봇과 방산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방산은 참고적으로 국가 에서 이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경기와 무관하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로봇은 이제 트렌드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은 진화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과 사회적인 변화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로 인해서 로봇 산업의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제 AI 관련해서 ChatGPT 이슈도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관련 관심을 확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2월 20일 장잠사 화면 내용인데 당시에 리서치 아름 유망주로 마인즈램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 당시 이후부터 주가는 한 80% 폭등해 있는 상황인데요. 오픈 AI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이슈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테마 주목해볼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투자의 관점에서 아직 늦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자리 옮겨서 출연자들에게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